수 있죠. 백지런이가 개천을 정화시켜야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쥐구멍 카페, 개미굴 휴게 공간 등을 만들어 정원 안에서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답니다. 왼쪽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원하고자 만든 무궁화 정원과 현충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꽃은 화려할 수 있는 무궁화만 당연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꽃입니다. 그리고 현충 정원은 생명을 불태워 나라를 지킨 소금 영령들의 숭고함과 그분들의 명복을 빌는 마음을 담아 조성하였습니다. 수성만 국가 정원과 도로변 경계에 조성된 이곳은 바로 수요차를 한 것과 동시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기다 보면 햇살 불어져가는 나옵니다. 공원시장에서 내려다 보면 흙구름이가 올해 춘천발 등지에서 월등하는 흙구름이는 생명의 눈물 218호를 써왔지만 우리 숲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사랑받는데요. 매혹적인 향기 가득한 진미정원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 한 장 찍어보시면
왼쪽은 미국 정원입니다. 광대한 지형적 특징을 살려 자연스럽게 숙지된 야생화로 거대한 공간입니다.